안녕하세요. 저는 우진이고요. 오늘은 일본으로 출국하는 날입니다. 공항에 와 있고요. 이제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일본에서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호텔에 막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일본에 오는데 일본 느낌이 나네요. 한번 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텔 온 첫날 밤인데요. 지금 헬스장을 가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아까 1차로 갔다 왔거든요. 지금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헬스장에 왔고요.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운동만 약간 할게요. 어제 가슴이랑 어깨를 해가지고 팔 운동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운동을 다 하고 이제 씻으러 왔어요. 여기는 맨 락커룸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되게 좋지 않나요? 네, 그럼 저는 샤워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연 첫째 날 지금 여기 공연장에 왔습니다. 네, 그럼 메이크업을 하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따 봐요. 지금 공연장은 한번 와봤어요. 벌써부터 우리 헬스 볼 생각에 정말 설레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 라이브 시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 이러도 안 보이네. 네,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일본 무대, 이번 일본 공연 첫 무대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이틀 차 공연을 하러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네, 오늘 저 앞에 PC와 제 옆에 유진 씨가 계신데요. 소감을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어제 공연을 마치고 밥을 먹고 그냥 그대로 잠들었는데요. 정말 재밌었고 오늘도 한번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저는 첫 번째 공연의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5분 전인데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앞에 유준 씨가 보이네요. 아, 유준 씨. 제 로고에 나오는 첫 번째 손님이세요. 아, 진짜 아무도 안 왔어요? 네, 내가 아무도 안 불렀어요. 우선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유진 씨. 오늘 공연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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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무진이고요. 지금 시부야 돈키호테에 왔습니다. 뭘 사러 왔는데 저희 딱히 살 게 없는데 그냥 멤버들 따라왔어요. 머리가 좀 이상하죠? 저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쇼핑 잘할게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 번째 날 지금 찾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영상을 켰냐면 지금 제가 앉은 이게 의자가 참 참신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잘생겼죠? 네. 의자가 참 신기합니다. 무진이 형이 잘생겼네요. 아하하, 감사합니다. 오늘 잡지도 잘 끝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진이고요. 넷째 날 잡지와 인터뷰와 영통 인터뷰를 끝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팬사인회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도쿄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오사카를 떠나요. 마지막 스케줄, 도쿄 마지막 스케줄 팬사인회를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스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이스 가서 정말 행복하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카츄를 그때 반해서 또 피카츄를 먹으러 왔어요. 뷰컬. 그러면 제가 숨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 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거 얼마나 꼬여야 되더라? 네, 방송 안 좋은 말에 내가 겁나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오사카로 갑니다. 그래서 아침 조식을 먹고 샤워하고 잠깐 마지막으로 5분 정도 걸으러 왔어요.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가본 새로운 길, 그런 길을 처음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도쿄.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에서 오사카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 시나가와? 시나가와 여기에요. 그럼 오사카에는 뭐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케이. 예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지금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저게 후지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쉬워요. 보고 싶었는데. 오사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유명한 오사카. 여기 보이시나요? 저희 손 만세하고 있는 거? 지금 거기 왔습니다. 보시죠. 이거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 보는데 실제형이니까 신기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오사카에서의 첫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힘내서 열심히 리허설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리허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연장을 탐방 중인데요. 이거 지금 여기 공연장 관계자분이 사운드 체크하는 소리입니다. 비밀의 공간이야. 비밀의 공간. 빛이 보여요, 빛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리허설 준비하러 왔고요. 무대입니다. 한번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무대 바로 밑이고요. 이제 공연을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고요. 이제 오사카의 첫 공연이 우리 헤어 선생님이 아주 좋아지고 쉬고 계십니다. 이거 꼭 넣도록 할게요. 첫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공연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공연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테루.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사카의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공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아침이고요. 저의 아침 식사는 푸딩입니다. 저거는 저것도 제 식사고요. 저희 뷰를 보실래요? 오사카. 이 뷰를 보면서 푸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 얼굴이 안 나오느냐? 고거를 먹어 충격을 먹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사카이자 이번 일본 일정의 마지막 날인 마지막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뽀짝하게 나오네. 네, 뭐 가실 겁니까? 네, 가세요. 네, 마지막 콘서트라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잘하고 오겠습니다. 많이 아쉬운데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드디어 마지막 코어세트까지. 근데 이거 맞습니다. 아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많이 고맙고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앞으로 또 봐요. 나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사카 공항이고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 가서 봅시다.